아까 되게 잘 이제 대처했는데, 요거 인수분해를 일단 해주는 것이 할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좋다. 이걸 강조할게. 인수분해는 할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다. 약분을 해주시고요. 리밋 x가 1로 가는데 1 이렇게 1 집어넣는 거야. 그럼 5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런 느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밋 x가 1로 갈때 x 빼기 2가 있고요. 루트 x제곱 더하기 5에 마이너스 3이 있을 때이 사람에게 플러스를 붙여준 식을 위쪽에 한번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게 끝인 거죠. 됐니? 그럼 위에 거 계산을 해서 x제곱 마이너스 얼마니? 9?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분자만 먼저 계산하면 그러면 거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니까 그 밑에다가 이거를 쫙 깔아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약분 일단 해주고 남는 사람을 전부 다 이쪽으로 데려온다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됐니? 3및 x가 2로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2로 간다니까 이제 뭐 특별히 문제 될거 없어서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대입한 후가 이제 이렇게 9가 되고 3이 되니까 3이랑 더해서 6이 되고요. 여기는 4가 되죠. 정답은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한 거지? 요거도 유리화를 해주면 되는 거라서 뭐 어차피 앞에 거랑 굉장히 똑같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준 거. 그냥 뭐 그렇게 좀 생각해 줄수 있겠니? 요 사람이랑 유리화가 될 만한 사람 위아래로 이렇게 곱해 주는 것이다. 봐주면 되겠어? 요 계산은 좀 그럼 생략을 할게요. 한번 해보고 나서 자, 이 사람들도 빼기 1로 가라 그러면 빼기를 무작정 대입하는 게 아니고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될것 같으면 잠깐 멈칫하고 기다려. 대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대입은 조금 이따가 하기로, 마이너스 1을 x에 넣는 건 조금 이따 하시고, 일단 약분이 될 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약분을 해버립니다. x3제곱,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니까요. x제곱, x 마이너스 1, 빼기 x 마이너스 1 해주시고, x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아이고, 힘들다. 예, 됐다, 이제. 분자 부분을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분모 부분이 x제곱, x 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이 있죠. 분모도 이제 여기를 보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나는 약분하는 것만 쭉 해주면 되지, 그지? x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 대입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뭐 분모가 0이 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 이제 맨 마지막에 그때 넣는 거야. 계산 잘했나? 응? 네, 마이너스 2로 계산이 잘된것 같아. 확인해 보니까. 요런 느낌? 당연히 이 사람도 뭐 해야 되겠어요? 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란다? 약분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죠? 끝내는 거죠, 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이너스 2로 가라니까, 빼기 1을 x에 대입을 해주는 걸 한번 해주면은 마무리가 잘 되겠어요. 자, 위에 있는 사람 인수분해 할수 있어? 뭘 해야 될진 알겠는데, 진짜 할수 있어, 이거,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 자, 3x3제곱, 7x제곱, 빼기 3x, 빼기 10이 있는데 아주 좀 차수도 크고 항이 좀 있어. 그러면 x의 내면 네모를 대입해서 식을 0 만드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x의 네모를 대입해서 식을 0 만드는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까? 1은 되나? 안될것 같은데? 그럼 그 1은 아니고. 2는 되나? 3, 8에 24, 4, 7에 28, 3, 2, 6, 10. 안 되네요. 그럼 뭘 하지? 마이너스 1 해볼까? 빼기 3, 더하기 7, 더하기 3, 빼기 10. 이것도 안 되네. 인수분해가 아예 안 되는데?
설마 밑에서 힌트가 좀 나오려나요? 분수 같은 거 집어넣어서 되는 거면은 최악이긴 하죠. 근데 지금 당장은 더 넣고 싶지가 않아서 밑에서 힌트를 찾을게요. 여기 인수분해가 되나? 1, 2, 2, 1에 이렇게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 ex 마이너스 1. 그럼 x는 빼기 2, x는 2분의 1이 나오는데, 예, 아, 여기서 뭔가 될것 같다. 이 사람이랑 약분이 될 사람이 좀 필요한데, x가 빼기 2로 가니까요. 아마도 마이너스 1을 넣었어야 될것 같아. 8, 3, 24, 4, 7에 28, 플러스 6 빼기 10, 34, 34. 딱 되네요. 어, 네, 계속 해야 되겠네요. 3, 7 빼기 3, 마이너스 10 빼기 1을 집어넣어서 0이 됐으니까 이제 조립제법을 쓸 준비하시고 곱해서 적고 더해서 적고 곱해서 적고 더해서 적고 곱해서 적고 더해서 이렇게 적어주고 잘 끝났네요. 자, 이제 해석. 이 사람을 보고 x 플러스 2, 이 사람을 보고 3x 제곱 x 마이너스 5를 쓴다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내말 이해할 수 있겠니? 뭐 그렇더라고요. 됐다. 이제 분자를 정리했고 분모도 정리를 했어요. 그러므로 나누기 해주면 약분도 되고 이제 비로소 리밋 x가 빼기 2로 가게끔 해달라는 이제 얘기에 부응해줄 수 있겠습니다. 빼기 2를 곳곳에 집어넣는 거죠. 빼기 5, 4, 3, 12 빼기 2 빼기 5. 5에 마이너스 5니까 빼기 1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 극한은 아무것도 한게 없다? 인수분해나 열심히 했지 뭐. 사실 극한은 한게 없어. 오히려 이번에 주제는 극한이 아니라 인수분해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인수분해가 좀 계산이 컸어요. 극한 별로 할거 없잖아. 이제 배우고 나면. 자, 이 사람은 어떡하지? 여기 플러스로 바꾼 사람을 아래쪽에 한번 곱하고 위쪽에다가도 한번 곱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 빼기 1 빼기 x의 제곱이고요. 이거 계산해서 x 제곱에 1 플러스 1 빼기 x 제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아, 요거 곱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란다? 그럼 밑에가 1이 사라지면서 x제곱이 되잖아, 정리돼. 그럼 약분이 되니까. 아,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가 되는구나, 까지 신경을 써서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로 초록색 때문에 거기 유리화를 할 만한 사람을 곱하고 주황색 때문에 유리화를 할 만한 사람을 곱해주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단다. 그것을 얘기해요. 요거는 뭐 그냥 계산 따로 안 할게. 이제 뭐이 정도 수준은 아마 좀될 거야, 능력이. 그냥 이 사람. 그리고 이제 x 더하기 8을 보면서 세제곱근 x의 세제곱, 그리고 2의 세제곱을 생각하기란 좀 쉽지가 않죠. 세제곱근 x 더하기 2에다가 세제곱근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 x 플러스 4가 되는 걸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됐나? 그래요. 바로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분모에 있는 것이고, 분자에는 바로 이 사람이 한분더 계시네요.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 아, 약분을 하겠어. 그리고 리밋 x가 빼기 8로 가니까, 빼기 8을 x자리에 대입해주겠어. 빼기 8을 x자리에 대입해주겠어.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3의 마이너스 8의 제곱,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4인데요. 자, 세번 곱해가지고 빼기 8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이너스 2죠. 거기에 까맣게 제곱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4인 거야. 그 다음 이쪽도, 자, 세번 곱해가지고 빼기 8이 될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니? 마이너스 1 한다. 그리고 앞에 빼기가 원래부터 있었어. 그래서 계산하면 더하기 4예요. 그러니까 4가 몇 개?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합이 12.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기서 좀더 난이도 있는 건 바로 이런 인수분해를 이제 눈여겨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좀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을 공부를 조금 하게 됐어요. 복습을.